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토요일과 이런 아름다운 시간을 같이 갖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왔고요. 내일 다시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는 일정 속에서 정말 20년 만에 목요일에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오늘 굉장히 익사이를 합니다. 제가 들려드릴 턱은 제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한 가지 열정적인 꿈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많이 만들어서, 싸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공학의 길을 걸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끝나지 않은 마지막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년도 넘었죠? 제가 86년도에 전자공학과를 입학을 했을 때 컴퓨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는 때에 무작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산 실습실을 처음으로 하는데 엄청나게 큰 그런 컴퓨터가 막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엄청 춥고요. 에어컨을 엄청 크게 틀더라고요. 그리고는 노란 종이 덩어리를 주고 이걸 구멍을 파서 이제 프로그램을 짜라 하더라고요. 아, 잘못 들어왔구나. 이게 무슨 컴퓨터인가? 그러다가 6개월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여름이 지나니까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이 건너편에 상경되어 있는 공간에 한 수십 대가 되는 아주 작은 퍼스널 컴퓨터가 쫙 도입이 되고 아무도 어떻게 쓰는지는 몰랐지만 굉장히 이게 말로만 듣던 퍼스널 컴퓨터구나. 아주 익사이팅 했고 우리는 줄을 쓰고 예약을 하고 밤에 그 짧은 시간이라도 얻으면 거기서 마음껏 계산기를 두들기고 그리고 반응을 얻고 프로그램을 하고 아주 첫사랑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 컴퓨터를 집에 가면 쓸 수가 없는 거죠. 당시 컴퓨터 가격은 작은 자동차 가격 또는 2년치 학비니까 꽤 비쌌어요. 그래서 이 정말 집에 가면 컴퓨터가 계속 떠올라지고 아침에 와서 하면 아직 문 안 열려 있고 줄 서서 이렇게 하면 또 수업 시간 다가오고 그래서 결심을 했죠. 나도 이럴 텐데 딴 사람들은 어떡하겠냐. 정말 컴퓨터 왜 저건 왼수같이 비싼 거야. 컴퓨터를 정말 싸게 만드는데 내가 한번 힘써 보겠다. 사나이 한번 큰 꿈을 품어보자. 그렇게 해서 그 인간의 본능이죠. 무엇인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그걸 소유하고 싶다는. 아기들이 이렇게 태어나면 얘기를 하죠. 제일 먼저 하는 게 엄마. 아빠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 먹고 살자는 본능이죠. 아이를 둘 갖고 있는 저도 이렇게 애를 보니까 정말 말로 듣던 대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애가 크면 자기 거를 챙기더라고요. 내 거. 그리고 이건 자기 거라고. 그래서 그래 어린 저 아이도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은 이렇게 자기 거라고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거는 둘째 애를 놓고 이렇게 봐도 그렇고 그래서 그래 본능이야. 본능적으로 살자. 요즘 뜨고 있는 단어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갖고 싶은 걸 갖도록 하는데 한번 이 전자공학을 한번 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사도 컴퓨터를 하는 회사에 들어가려고 해서 노력을 해서 들어갔고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뭐 제가 뭐 어떤 재벌집의 아들도 아니고 제 생각은 뭐 석사 박사 MBA 할 것 같은 그런 각오가 없었기 때문에 자 빨리 공부 많이 하고 준비하고 많이 얘기 듣고 그렇게 해서 때가 되면 내가 컴퓨터를 정말 아주 싸게 잘 만들어야지. 근데 한국 시장이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7년이 지난 후에 딸내미 그리고 제 처 우리 국민학교 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셋이서 미국을 갔습니다. 그것도 실리콘 밸리라고 불리어지는 샌프란시스코에. 당시 97년도에는 야후 이런 식으로 인터넷을 막 붐을 뜨는데 인터넷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니까 이런 거 궁금하면 일로 가세요. 저런 거 궁금하면 절로 가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걸 하는 회사가 야후였어요.
엄청나게 성공을 하고 수많은 닷컴들이 막 부밍을 했던 그런 때죠. 근데 미국도 가보니까 컴퓨터가 비싼 거예요. 물론 한국보다는 쌌죠. 근데 이게 왜 비쌀까? 결국 기업들은 좋은 성능으로 계속 교체를 하면서 가격을 떨어뜨리고 싶지 않는 그런 속성이 있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걸 바꿔야 되는데 팀을 규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후에 뜻이 맞고 값을 싸게 만드는 그런 컴퓨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규합이 됐습니다. 물론 한국 사람은 저 혼자였고 다행스럽게도 한국에 있는 두 큰 회사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첫 번째 시작한 회사가 1998년도에 이머신즈라는 회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컴퓨터가 1000불 했었는데요. 이제 399불, 400불짜리 컴퓨터를 만들어서 하자. 400불을 어떻게 만듭니까? 거품을 없애야 되고 그 다음에 단순해야 되고 너무 빠르지는 않고 조금 느린 거라도 오케이. 그렇게 해서 어차피 느린 거는 인터넷이 느리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컴퓨터를 갖고 있어도 다 같이 엔터치고 결과를 얻는 데까지는 인터넷 스피드가 모든 걸 컨트롤하니까 차이가 없지 않느냐. 비싼 거 사서 싸우지 말고 싼 거 두 개 사서 애하고 엄마하고 따로 써라. 네, 그런 마케팅을 했는데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2년도 안 돼서 상장도 하고 그리고 한 3,400만 대를 1, 2년 사이에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을 이룬 것 같았어요. 상당히 좀 빨리 이뤘다. 참 내 덕분에 어딜 가도 내가 만든 그 컴퓨터를 쓰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와 볼 수 있었고요. 그랬는데 컴퓨터라는 게 이렇게 팔리고 나면 리턴이 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서 반품하는 사람도 있고 고장나서 반품하는 사람도 있고 안 팔려서 반품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것들을 새거로 둔갑해서 팔 수는 없기 때문에 잘 닦고 다시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포맷하고 그런 다음에 다른 박스에 넣어서 이제 가격을 낮춰야죠. 왜? 벌써 한 6개월이 또는 1년이 지난 제품이니까요. 그래서 400불짜리를 200불에 파는 거니까 저는 와 이건 엄청난 특혜다. 이런 거 중국이나 멕시코 사람들 되게 좋아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도 안 사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200불도 비싸다는 거죠. 어차피 남들이 버린 컴퓨터, 중고 기증 컴퓨터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돈 주고 200불짜리 컴퓨터는 못 사는 그런 세상이 많더라고요. 그동안은 한국, 미국만 이렇게 보다가 그런 세상이 있다는 것을 눈에 들어오고 나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기에도 제가 10년 전에 학교 다녔을 때 그렇게 익사이팅해서 컴퓨터를 갖고 싶어하는 젊은 학생들이나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런 200불 만들으라고 정말 싸게 만들었는데 이거조차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절대 빈곤과 그렇게 그걸 살 수 없는 그런 나라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생활 속에서 깨닫는 지혜를 받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그 당시에 서너 살로 크면서 자기 거를 막 챙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이들이 이렇게 서로 장난감 갖고 싸우고 그러면 같이 써야지 이거 뭐 어디 장난감 고장나는 것도 아닌데 쉐어해라 그런 것들을 많이 하죠. 또 당시에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컴퓨터를 처음으로 프로그래밍을 짰을 때도 컴퓨터는 한 대밖에 없었어요. 이 캠퍼스에 그 한 대 갖고 업무 처리도 다 하고 프로그램도 짜고 결국엔 컴퓨터 하나를 나눠 쓰는 거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 컴퓨터가 펜티움 5였는데 굉장히 빠른 컴퓨터죠. 그래서 우리들이 아무리 무엇을 해도 그렇게 컴퓨터를 100% 쓰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CPU를 10%밖에 안 쓰고 있는데 나머지 90%는 놀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를 좀 같이 이렇게 나눠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런 컴퓨터 안 쓰고도. 근데 그걸 위해서 또 힘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같이 창업할 수 있는 독일 창업자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하고 저하고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해보자. 그래서 컴퓨터는 하나만 좋은 거 하나 사게 하고 저희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넣고 그 다음에
아, 마치 제가 약장수 같네요. 네, 이렇게 이게 아주 가벼운 이런 것들을 꽂아서 연결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이제 엔컴퓨팅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7년이 됐고요. 이제 한 100여 개 국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250만 대 이상 쓰고 있고, 특히 학교하고 못 사는 나라를 아주 잘 팔리고 있고요. 그래서 참 아프리카하고 동남아시아 이런 나라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잘 안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못 사는 나라에서는 표준 규격으로도 잡힐 만큼 에너지도 소모량도 적고 컴퓨터 하나를 갖고 순식간에 10명에서 30명이 같이 쓰게 되는 그런 아주 초저가 컴퓨터로 가격은 50불도 안 되는 그런 컴퓨터를 만들어서 지난 7년 동안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꿈을 이룬 게 아니더라고요. 저렇게 쓰고 있는 학생들이 항상 갖고 다니는 게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USB 드라이브더라고요. 자기 컴퓨터가 어차피 아니다 보니까 자기의 모든 거를 USB 썬드라이브에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 같은 데를 자주 가봤는데, 인도는 인구는 뭐 저희의 20배도 넘죠. 근데 컴퓨터 대수는 저희 나라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 온 가족이 컴퓨터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저녁에 YMCA에 가서 거기 있는 그 커먼 컴퓨터를 쉐어를 하는 그런 게 아주 비일비재하죠. 인터넷 카페에 가서 줄을 서서 자기 어렵게 벌은 돈을 내고 자기 USB 썬드라이브에 꽂아서 숙제할 거 아니면 뭐 인보이스 할 거, 뭐 이메일 체크할 거 이렇게 하고 또 다시 거기다 저장해서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뭐 외장 하드 막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결국에는 내 컴퓨터는 필요하고 그 컴퓨터는 저렇게 싸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내 컴퓨터로서 쓸 수 있어야 되는 세상이 오기 전까지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데이터는 언제나 내가 접근할 수 있고 항상 갖고 다니고 나의 평생 데스크탑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발상을 바꿔서 virtually 클라우드에 나만의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누구나가 쓸 수 있게끔 만들지 않고 엄청난 투자 규모가 수반이 되어야만이 그런 컨셉을 이루고 있죠,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짜로 그런 나만의 공간을 구해서 내 컴퓨터이냐 쓸 수 있는 그런 일은 신문에는 많이 나오지만 아직까지 그런 서비스가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저개발 도상국 같은 데서는 더더욱 그런 서비스를 아주 필요로 하고 있죠. 그래서 코스트 문제, 시큐리티 문제, 많은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빨리 극복을 하고 대기업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 기술을 빨리 극복하자. 그래서 우리가 빨리 웹 데스크탑이라는 걸 만들어서 한번 1월 달에 런치해보자. 그런 프로젝트를 올 여름부터 팀을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만 있으면 접속을 하고 거기에는 나만의 공간이 다 있는 그런 거를 한번 만들면 어떨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생 그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올려놓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연애 편지, 사진, 그 다음에 숙제 이런 것들을 학교를 옮기건 회사를 옮기건 이민을 가든 언제나 그거를 갖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모든 사람한테 소유의 개념으로 보급을 한다면 참 좋을 것 같다 하는 프로젝트죠. 한번 데모를 보실까요? 아직 완성은 안 됐는데요, 다.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 브라우저를 띄워서 마치 윈도우스 같은 그런 느낌이죠. 새로운 걸 배울 필요도 없고요. 그냥 나는 이거에 익숙해진 채로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구글, 뭐 아니면 드랍박스 또는 뭐 이런 시중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도 다 연동을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 내 데스크탑에 하나의 보조 장치로 접속이 되고 또 구글 같은 데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파일들도 내가 항상 익숙해져 있는 그런 아이폰이나 저런 파일
방식으로 이렇게 보여져서 내가 이렇게 끄집어서 옮길 수도 있고 다시 꺼낼 수도 있고 매번 우리가 새로운 걸 배울 필요 없이 마치 내가 플로피 디스크를 넣고 CD-ROM을 연결했듯이 구글에 있는 내 문서를 일로 갖고 오고 또 여기 있던 웹 스토리지에 있는 걸 일로 갖고 오고 그렇게 다 연동을 시켜서 어디에 있든 내 자료는 항상 접속해서 끌어볼 수 있고 또 문서도 편집할 수 있고 자기가 싫으면 그냥 빠져나오기만 하면 가축같이 아무런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죠. 문서도 만들 수 있고 또 그러면 요즘 유행하는 페이스북 같은 것도 페이스북에 가서 친구들이 있는 거를 막 이렇게 가서 오늘은 얘가 이런 사진이 올라왔네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러면 한번 페이스북도 일종의 나의 스토리지처럼 드라이브 C, 드라이브 D처럼 페이스북이라는 그 내 드라이브를 클릭하면 내 친구가 마치 폴더처럼 쫙 보여지고 그래서 내가 슬라이드를 하든 슬라이드쇼를 하든 아니면은 내 친구 특정인의 친구에 가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진들을 볼 수 있고요. 마음에 들면 끄집어서 내 공간에 옮겨주고 그런 식으로 모든 소셜 네트워크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연결을 해서 그러면 이거는 나의 평생의 동반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필요하면 동영상도 거기서 재현을 해서 심심할 때 볼 수 있고 싫으면 브라우저만 엑시트하면 다 사라지는 그런데 공짜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뭐 파일을 옮기고 싶으면 저렇게 간단하게 왼쪽에 나의 회사에 있거나 나의 친구 PC에 있는 거를 끄집어서 옆으로 쓱 옮겨만 놓으면 그러면 그 파일은 나의 버추얼 공간에 들어가는 이런 데스크탑을 만들어서 100만 명, 1000만 명, 억만 명이 쓰는 그날을 준비하면 제가 품었던 그 20년 전의 꿈이 이제는 좀 끝나지 않을까 이 즐긴 꿈을 끝내보고 싶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컴퓨터를 여러 사람들한테 보급하고 싶어하는 제 꿈은 이제 모양새를 좀 바꿔해서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가상적인 컴퓨터로 등갑을 했지만 아무튼 여러분들한테도 언젠가 이러한 것들이 선보이게 될 때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좋은 생각이 있고 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다 이런 거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네, 감사드립니다.